우리 그 속에서 얼른
자리에는 인생의 길이 막혀버린 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 사람이 능력도 있는데 많은 사회 경험도 세상 살 만큼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번번이 막혀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 사업에 막힌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때에 한 가지 공통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 하나면 모든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면 나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은 운명 팔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 이야기를 합니다.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곱 가지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주어 있나이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은 강조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 있는 곳에 또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강조합니다. 성경 66권 이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품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신구약 전체를 총망라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명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구약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을 세우셨는데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섯 가지 축복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가족은 장수 집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318명을 집안에서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집에 모슴살이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한 가정에 318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삭이라는 자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을 주는 자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성경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주인공 되십시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부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와 사라와 아브라함은 항상 아름다운 부부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주여 이 시간에 이 믿음의 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이 땅에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천국에서 누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던 후세에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 우르를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때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자손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약속한 이 자녀는 25년이 되어도 이 자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과 나이가 10년 차이가 있는데 사라의 나이가 90세이십니다. 이 90세 된 이 사라와 100세 된 아브라함,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기적,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된다면 아브라함 축복 분명히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세에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습니다.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 아내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서 화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과거에 젊은 날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에 그 가까웠던 친구들도 어디론가 다 흩어졌고 재물도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은 것은 나이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입니다. 바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미 자기는 숨을 쉬고 살아야는 있는 것 같은데 죽은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을 어쩌면 100세가 된 그의 몸은 상당히 힘을 쓸 수 없는 기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전부 주변에 보면 나한테 근심 덩어리입니다. 사방에 산적한 이 근심,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사방에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겠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에 접해 있을 때 아브라함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선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약합니다. 사람 하나나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약하여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자녀 주시겠다.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을 가슴에 품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은 씨앗이라 했으니 내 심령이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런 비전을 가지세요. 이 자녀가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런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급급하지 마세요. 중요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믿음 차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능히, 내가 환경 들여다보았더니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가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인데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웠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일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이 100세에 사랑하이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이 나는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사람은 두 손을 높여두시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향하신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입니다. 천여회, 인류 역사에서 천여회 민족이 공격을 받았던 적은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발음 앞에 등불 같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상한 갈대 같은 민족입니다. 발음 앞에 등불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특별하게 크게 들어서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때 나이가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합니다. 믿음의 테스터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을 번제, 다시 말해서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죽이라고 하실 때 과연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납니다. 모리아산에 데려다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 내리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학자들은 정확하게 이 나이를, 이 사람의 나이를, 이삭이 이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학자들은
이 이삭이 모리아산의 아버지가 이 노인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15살에서 17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입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이 아들 아버지 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엄청난 효자 중에 효자가 이삭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큰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데리러 올라갈 때 죽이러 올라갑니다.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후세에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서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15살에서 17살 정도 된 이 이삭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후손이 이 자녀를 통해서 주신다 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생각든지 아십니까? 이 아들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 안 죽고 이 아들 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판다 했으니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그는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은 벌써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읽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능히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무슨 얘기냐면 100세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 100세에 주셨습니다. 살아나이 90세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겼을 때에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 갖다 바칠 때 어떤 심장이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라면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 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성도가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도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요단이 그 당시에 시내가가 아닙니다. 시내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에 물로 흘러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덕에 물이 넘쳐버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물살이 빨라요. 어디서? 헐몬이라는 산에서 만년설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눈이 녹아서 물이 범람을 하는데 요단 강물이 언덕을 흘러 넘칠 만큼 이 속에 들어가면 대단히 석회질로 되어 있는 이 요단강은 급류가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어디로 휩쓸려 물에 휩쓸려서 사람이 실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지금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궤 속에는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이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궤짝 속에 말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세워서 요단강 갈라지지 않았지만 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도 요단강에 하나님 말씀 앞세워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세요.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 믿고 너는 문제 앞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밀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담겨있는 궤짝이 있습니다. 오늘 법궤, 언약궤라는 말은 말씀을 담은 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릇인데 무슨 그릇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 3절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내 육체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 그릇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보고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 앞에 요단강 같은 막힌 곳이 있느냐? 들어서라. 어떻게 들었습니까? 말씀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들어서는 순간 갈라져버립니다. 길이 없는 것이 길이 납니다. 우리 인생길에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없는 것이 길이 납니다. 우리 자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여 이 길이 오늘 요단강 같은 곳에 막힌 곳이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말씀의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말씀을 믿는 기적, 오늘 요단강에 나타나는 말씀의 기적. 이제 신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돌 항아리가 놓여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결혼식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허드렛 물로 오늘 손을 씻습니다. 어떻게 씻냐면 유대인들 관습이 반드시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 이 항아리에 물을 허드렛 물입니다. 마신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을 떠서 손을 이렇게 펴면 여기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럼 팔꿈치 타고 흘러내리면 다시 발을 꺾어서 물이 흘러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모자란 이 포도주에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손 씻는 물을 하인들이 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이 물을 뜰 때 믿음이 없이는 뜰 수가 없습니다. 이 물 떠서 손님한테 갖다 주면 딱에 맞을 수 있습니다. 멱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주님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포도주로 바꿔져 버려요. 하인들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적입니다. 그 말씀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해보세요. 반드시 당신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모든 약과 의사들, 의원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이 거리는 육로를 걸어서 이틀길 거리입니다. 이틀길 걸어서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런데 성경 놀라운 사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에 성경 강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예수님 지금 그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이틀길 거리밖에 이 아들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약은 무슨 약을 썼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한 믿음이 아들을 살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집에 도착을 하니까 하인들이 나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아들 병이 고쳐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이틀길 거리밖에 있는 왕의 신하 아들도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주여, 내 가정에 두고 온 문제가 우리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시려고 할 때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제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굳이 집에 오지 않아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길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인 치료됩니다. 이런 보통 믿음이 아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와 백부장 믿음을 우린 닮아야 합니다. 오늘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의 자녀가 해결되며 문제가 해결받으며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하늘에 박수를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장 나를 하나님 죄인된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신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 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이 있고 세상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까? 인생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그 전문가가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듯이 우리 인생은 내가 자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타의에 의해서 내가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은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은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 배 타셨을 때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평생 내가 이게 전문가로 했던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지식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 그 방법 너무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렸을 때에 그물에 찢어지듯이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한다면 반드시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너 이런 믿음 가져. 그럼 반드시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100세 된 나이, 90세 된 사라가 자신들이 노력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오늘 말씀 일곱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자입니다. 몸 밖으로 피를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12년 동안 이 사람은 저 팔레스타인에서 제대로 몸을 씻지도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피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12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당시의 혈류증 여인들은 이 혈류증 환자들은 격리가 됩니다. 만약에 대중들 속에 섞이면 발각되면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루건원이 치료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초신자입니다. 예수 소문 처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그분 만나면 당신 몸 치료돼. 어느 정도 믿음입니까? 이 소문이 어느 정도의 소문이냐면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당신 치료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은 뜻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에 뒤로 가서 주님 옷에 손대었습니다. 어떻게 손대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믿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소문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을 듣고 그는 믿었습니다. 믿고 행동했습니다. 행동할 때에 반드시 수많은 사람이 밀치는 이 무리 속에서 이 여인만 치료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나부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확실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시간 혈류증 여인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 부흥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남북이 통일되면 저 이북 땅에 북녘 땅에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로지 성경 강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귀하신 분이 가장 찬양을 받고 가장 영광의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성경 강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명예와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세요. 오늘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